공부하는 수밖에. But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이런 뜻이죠. 우선 이거는 역시 이 무슨 그 어법 문법 공부로서 우리가 원래 전치사 다음에 동사 형태가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루트 ing 동명사를 써가지고 전 잉잉잉 울고 싶어요라고 엄마 뱃속말로 오메가화 즉 이미저리화 했던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외로 이놈의 전치사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유일하게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딱 네 단어인데요. But, except, save. 그냥 그 세 단어 우선 해주세요. But, except, save. 그런데 지금 이 그 뭐 세 가지 그거는 뭐 다음에 같이 할 때 하기로 하고 지금 but 바로 다음에 동사의 형태가 왔을 때는 to 루트형을 쓴다. 그때의 but은 뭐뭐을 제외하고의 뜻이다. 그럴 때 이때 but은 전치사이다. 그럼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먼저 but to 루트니까 내 친구 벗은 두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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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정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두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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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는 것을 벗 제외하고 한 번 더 내 친구 벗 뚫는 것을 제외하고 아니 말은 말로 익히라고 했잖아요. 이까지 건 무슨 문법이고 용법이고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 아하 아라 잉글리시의 비법은요 모든 것은 말은 말로 익혀라. 그죠? 내 친구 벗 뚜루루루 그죠? 뚫는 것을 제외하고 됐습니까? 벗 뚜루루 뚫는 걸 제외하고 내 친구 벗 뚫는 것을 제외하고 친구 벗 뚫는 것을 제외하고 내 친구 벗 뚫는 것을 제외하고 내 친구 뭐 벗 뚫는 것 아 귀걸이 뚫는 것을 제외하고 착하고 예뻐 그렇게 익혀놓으면요 But to study hard. 뭐로 나와요? But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까 문장에서 키워드가 nothing 그랬어요. 아무것도 there was 없었어. For it. 그걸 위해서는 그런 얘기죠. But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는 그죠? 어때요?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이게 왜 쓰이 부사구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이 말이 뭐 어디에 걸려? 없었어 그잖아요 There was 동사구이네요 그럼 뭐 쓰리 부사구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But to study hard가 원만한 것을 제외하고 이 말이 없었어. There was nothing을 꾸며 was를 꾸몄기 때문에 아 이거 동사 꾸밈으로 부사구이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밑에 문법 설명은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잘 하시고요. 아하라 비법의 이미저리화로 정리해보세요. 저는 치사해도요. 내 뒤에요. 명동의 대부인 우리 형부 이름이 맹구인데 명절에 와, 사람들 다 모이게 합니다. 그 장면만 느껴지면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말은 말로 익힌다.
이게 아하아라 잉글리시의 그닥 큰 장점이자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기초가 있든지 없든지 말은 말로 익혀버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But to study hard. 예,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But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But to study hard. 어떻게 연상했어? 내 친구 벗 귀걸이 뚫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착해. 됐습니까? But to study hard. 예, but to study hard 이었습니다.